몇몇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저 안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겁나 구렸.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뷰티 트렌드 소식을 빠르고 쉽고 날카롭게 만나보는 시간, 3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크멀에서 나온 신상 틴트죠. 에크멀 논섹션 글로이 틴트, 가격은 2만원으로 총 5가지 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탑 뷰티 크리에이터 라뮤크님이 만드신 뷰티 브랜드 에크멀의 신상 틴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뮤크님이 에크멀에서 시도하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터들 정말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들어있는 게 에크멀의 특징이죠. 이번 신상 틴트도 위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균일하게 광을 내줄 수 있는 글레이저 팁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 항상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라뮤크 짱. 저는 5가지 색상을 순서대로 발색해봤는데요. 바르실 때 참고하셔야 할 점, 이 점은 처음에 입술에 딱 올렸을 때 내가 생각하던 그 발색이 아닙니다. 너무 밝거나 톤이 다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첫 발색이 화면에서 보던 거랑 다릅니다. 근데 쓱쓱 펴발라주고 조금 기다려주면 내가 생각하던 톤으로 변신. 양 조절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빛반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 톤이 바뀌는 게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101번부터 103번까지는 채도가 거의 없는 누디한 톤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짝 혈색만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감들이고요. 요즘 짙은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 팔레트가 아닌가 싶어요. 입술에 발라준 뒤 글레이저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주면 정말 고르게 반짝반짝 광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딱 건강한 느낌의 물광 틴트입니다. 채도는 105번, 론리 데즐러가 가장 높은 편이고 촉촉 타입이라 착색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어선 일이고 묻어남은 어느 정도 있지만 휴지로 닦아내었을 때 광도 착색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형이 묵직하다 보니 팁부터 글레이저까지 균일하고 얇게 발릴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이 돋보입니다. 에크멀의 제품들을 보면 라뮤크님이 얼마나 제품 기획에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들이 친절합니다. 엄마들이 딸 등교할 때 기배 밥 싸가지고 야 이거 하나만 더 먹어라 이러면서 떠먹여주는 느낌? 무엇보다 기존 틴트에서 못 보던 기능 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써보는 재미가 쏠쏠한 제품입니다. 에크멀의 신상 틴트는 사슬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가 쿠션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중 첫 번째 제품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SPF 50+ BA++++입니다. 클리오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킬커버 쿠션인데요. 고운 제형과 얇게 발리는 사용감, 그리고 세미매트한 표현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내세우며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저는 2.5 호수 아이보리를 사용해서 얼굴 반쪽을 전체적으로 커버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제 개인적인 느낌인진 모르겠지만 2.5 아이보리가 뭔가 굉장히 화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버력이 높은 편인데요. 얇게 발립니다. 톤 보정도 잘 해주는 편이고요. 퍼프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제작되어 양 조절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완성된 피부 표현은 정말 세미매트?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모공은 잘 메워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꾹꾹 눌러주고 덧발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묻어남은 적은 편인데 찍힘 자국이 있는 편이라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표현이 돼서 복합성 피부인 저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클리오 신상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썼다 보니 코 쪽은 많이 벗겨졌죠. 하지만 볼이나 턱 쪽은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없습니다. 기존 클리오 쿠션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게 발리는 제품이라 답답함이 많이 없어서 코로나 시국의 뷰티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6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표현은 매트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화장을 시도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정 화장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수정 화장할 때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모공만 좀 더 정교하게 메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항상 살까 말까 해서 클리오 신상 소개하면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난다고 몇몇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저 안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능형 안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요즘 제품들이 많이 좋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겁나 구려. 이번 클리오의 신상 쿠션, 기존의 클리오 쿠션을 잘 쓰셨던 분들께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모공 커버가 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쿠션 제품입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파우더 쿠션 SPF 42 PA++. 저는 아이보리 호수를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핫한 신상 쿠션이죠. 에스쁘아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급하대 비글로우의 자매인 비파우더가 파운데이션도 아닌 무려 쿠션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비글로우를 한 번이라도 써봤다면 비파우더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얼굴에 펴발라줬습니다. 우선 퍼프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큼직하고요. 내용물을 넓게 찍어 바를 수 있지만 이 쿠션은 매트한 쿠션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에 찍자마자 파우더처럼 픽스가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찍어 바르셨다간 제형이 다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프를 잘 문지른 후 최소한의 양만 톡톡 두들겨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힘줘서 누르면 역시 뜹니다. 힘주지 마시고 날계란 다루듯이 살살 두들겨 주시면 마치 파데에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슈퍼 초강력 카리스마 뿜뿜 매트 표현이 완성됩니다. 대신 여러 번 반복해서 덧바르면 역시 뜹니다. 이 제품은 한 겹만 가볍게 싹 발라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대부분의 슈퍼 매트 쿠션이 그렇듯이 양 조절은 필수. 너무 매트하다 보니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묻어남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비파우더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6시간 후 지금 보시면 얼굴 반반으로 나누었을 때 좌측이 클리오 쿠션, 우측이 에스쁘아 비파우더 쿠션입니다. 보시면 클리오가 살짝 겉보석 촉의 느낌이라면 비파우더는 완전히 매트하죠. 제가 한 2년 동안 써본 쿠션 중에서 제일 매트합니다. 솔직히 복합성 피부인 저한테도 굉장히 건조했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겉부분은 너무나 건조해져서 만지면 파사삭 소리가 날 것 같은 느낌? 대신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위의 경우 자연스럽게 유분과 섞이면서 오히려 표현이 부드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성 복합성이신 분들은 엔간히 기초를 해서는 이 건조함을 당해내지 못할 듯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토너랑 에센스만 바르고 이 쿠션을 사용했더니 너무나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샘물 뷰티에 물크림을 사용해서 기초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습력이 너무 높은 기초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 제품은 묻어남이 많아집니다. 입자가 피부에 붙지 못하고 기초 제품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기초를 빵빵하게 하고 나는 촉촉하게 사용할 테야 라는 기대를 버리시고요. 가볍게 기초하시고 매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만 시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뷰티 업계의 핫한 트렌드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뷰티 업계에 들이닥친 학폭 대참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안 그래도 코비드19로 인해 2020년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뷰티 업계. 그런데 모델들의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 고발의 시발점이 된 것은 최근 유명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였는데요. 연이어 한 배우가 예능 출연이 보류되었고 주연 드라마 방영이 연기되는 등 배우들의 연이은 학폭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뷰티 업계는 곧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바로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들의 멤버 수진이 학폭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페리페라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된 지 만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이 논란으로 인해 페리페라 공식 SNS에서는 수진의 이미지를 모두 빗삭하였습니다. 현재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지만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예인 논란이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각종 전문가들로 인해 뉴스와 공식 SNS는 된망진창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관상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주 전문가, 마지막으로는 어쩐지 정이 안 갔다며 볼 때마다 쎄했다는 쎄물리애들이 있습니다. 페리페라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모델 활동을 진행했었던 에이프릴의 멤버 이나은도 학폭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SNS 댓글에는 불쌍한 페리페라, 차라리 2D 캐릭터를 모델로 추천한다, 페리페라는 학폭 탐지기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모델 계약을 진행해 박차를 가하던 클리오에도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심지어 해외로 유통된 홍보 이미지들을 일일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국내 마케팅은 전면 철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모델 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데요. 앞서 수진이라는 개인과 모델을 체결한 페리페라와 달리 클리오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 클리오가 전체 그룹의 이미지를 모두 삭제 처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의를 하는 것은 주로 해외 팬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팔을 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있어 클리오 측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모델 활동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모두에게 큰 실망과 손해를 안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예인의 학폭 논란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뷰티 업계의 2021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짜잔! 이렇게 해서 3월달의 핫한 신상 그리고 핫한 소식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그리고 올해는 학폭 논란까지 뷰티 업계는 잠잠한 날이 없네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